사람이 80% 이상이 양성애자인데 그걸 우정으로 착각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우정하고 사랑이 그렇게 구별하기 힘든 건데 남녀 사이라면. 친구 있어요? 친구 있냐고요? 네, 있어요. 남자 다람 친구. 남사친은 없어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얘기 진짜 길어질 텐데.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뭔데? 친구? 아, 이거 지금 친구 정의부터 들어가나요? 친구 뭐 인간관계로 써야 되나요? 그냥 뭐 시시콕콕한 얘기하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자주 만나도 부담되지 않고 편한 사이 아닐까요? 그럼 그냥 아는 사람과 친구의 차이는? 얘기가 지인과. 잘 통하는 사람. 지인이랑도 얘기 잘 통할 수 있잖아. 근데 좀 더 사적인 영역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사적인 대화하는 지인 없어요? 어렵지. 사적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여자보다 남자 사람 친구가 진짜 많았거든요. 되게 많았어. 왜요? 그냥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도 장난칠 수 있잖아요. 클래스가 다르잖아. 어쨌든 아. 남자 애들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냈어. 진짜 막 통화도 엄청 길게 하고 맨날 만나고 매일매일 이렇게 친하게 잘 지냈는데 그래서 남녀 니네 정말 친구야? 막 이런 얘기 들어서 당연히 친구지 우리 친구야 막 우리 같이 여행 갔다 한 말도 없고 진짜 친구야 막 이랬었는데 이게 가능한 나이가 20대 중반까지인 것 같아요. 왜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면 각자 생활들이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건 당연할 뿐더러 서로에게 짝이 생기잖아. 이러면 그 짝의 이해가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 받아들인 건 다른 거지. 약간 사회적 인식도 그런 게 뭔가 30대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친구를 사귄다? 라는 것 생각 자체가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비혼주의자고 누구 옆에 누구도 없어. 그럼 옛날처럼 친구랑 이렇게 지내는 게 괜찮거든요. 근데 그 말한 것처럼 주변에서 니네 그냥 친구 아니지? 이렇게 볼 거고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지속이 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지속하기 위해서 상대 서로의 짝꿍들의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친구 사이라고 해도 둘 중 하나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우리는 정말 친구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오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일 수 있다. 나를 만났어. 집 앞까지 데려다 줄 뿐더러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 그게 친구야?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친구로 만나다가도 정들어서 뭐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말도 있어. 사람이 80% 이상이 양성애자인데 그걸 우정으로 착각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정하고 사랑이 그렇게 구별하기 힘든 건데 남녀 사이라면 모르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가능하다. 맞아. 나는 결론은 그거. 어렸을 때 저도 그거 동의해요. 가능하다? 근데 나이가 지나면서는 어렵다. 그래서 슬퍼요. 아주 기똥찬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 찾고 싶은 친구도 많고 보고 싶은 친구도 맞아. 되게 많은데 그리고 솔직히 어른이 되어서도 친구를 만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그거는 솔로일 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오빠 나 친구가 필요해 저기 가서 친구 좀 사귀고 올게 이러면 동호회 나간다고. 남자도 여자도 상관하지 않고 친구 만날 거라고. 등산이라도 가면은 이제 불륜으로 몰린다고. 반대로 남자친구가 나한테 나 새로 친구가 필요해서 동호회 나갈 건데 거기서 친해진 게 여자야? 이랬을 때 뭐? 이렇게 되겠지. 잠깐만 다시 얘기해볼래? 이러겠지.